감사합니다. 최근에 코인 이벤트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네, 한 번에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업비트, 코빗, 빗썸, 코팍스 코인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거래소입니다. 업비트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12월 달 네, 위믹스 상장으로 인해가지고 코빗이랑 거의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코빗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소 계좌를 만들려면은 네, 업비트는 K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계좌가 있으면 되고요. 빗썸은 NH, 코팍스는 전부은행입니다. 코인원은 카뱅 계좌가 있으면 됩니다. 보통 전부금 만시 없기 때문에 코팍스 진입장벽이 높고요. 최근에 바이낸스가 코팍스에 인수하려고 돈이 들어왔는데 관계당국에서 허가를 안 해주죠. 바이낸스가 최근에 미국이랑 재무부랑 협상을 해가지고 인정하는 대신에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걸로 합의를 받고 하여간 관계당국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코팍스는 바이낸스가 되는 거고 뭐 상호를 바꿔달진 않겠죠. 하여간 일단 그렇고 최근 작년인가 몇년 전에 트래블룰이 생겼죠. 트래블룰이 생겼는데 트래블룰이 뭐냐면은 가상 자산들을 내 법의 테두리 안에 넣는 거죠. 나중에 세금도 매기고 자금 추적도 하려고 하는 건데 보통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입금을 하면은 입금한 다음에 가상 자산을 사거나 그래서 가상 자산을 다른 거래소 이렇게 보내는 경우에 보통은 24시간 출금 제한이 생깁니다. 입금 이후에 가상 자산을 옮기는데 출금 제한이 생겨. 이게 생긴 원인이 뭐냐면은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들보다 가격이 코인 가격이 높아요. 네, 보통은 지금도 한4% 정도, 4%에서 5% 정도 같은 코인이라 그래도 카카오에서 그라운드X에서 만든 거죠. 크레이튼 있고 최근에 이벤트를 많은 위믹스 코인 뭐 이런 것들이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보통 국내 거래소들이 4% 5% 정도 높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트래블룰도 생긴 거고 거래소 간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트래블룰이 생겼고요.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라든지 바이낸스 그리고 맥시, MEXC 거래소 뭐 많이 쓰는 뭐 엘뱅크도 있을 테고요. 또뭐 바이비트나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굉장히 많은데 국내랑 트래블러리 돼 있어야지 네, 가상자산을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못한다 그러면은 잘못 보내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보낼 때 트래블러리 적용된 거래소인지 아닌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 해외로 보낼 때는 보통 클레이튼을 많이 쓰죠. 이거를 국내 거래소에 산 다음에 카카오 클립 지갑이죠. 네, 클립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 MEXC나 파이넥스 크레이튼이 좋은 게 뭐냐면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많이 돼 있어요. 바이낸스에도 상장돼 있고 비트겟에서도 상장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왔다 갔다 할때 코인을 이동할 때 굉장히 편하죠. 사실상 뭐 트래블을 적용을 안 받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 돌아갈 때는 역수순으로 클립으로 보내서 네, 국내 거래소로 네, 보내면 됩니다. 트래블 적용 격정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클릭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사실 얼마 안 하는데 그보다 큰 문제는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차가 생김으로써 네, 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오기 때문에 뭔데 그게 그렇게 크진 않고요. 클레이트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사실상. 보통 이렇게 거래소 지갑들을 이용해 가지고 코인을 주고받는데 거래소 지갑을 만들게 되면은 지갑을 만들게 되면은 코인별로 입금 주소가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갑이 있으면 원화를 보낸 거기 때문에 이 지갑에 그냥 넣으면 되는데 코인별로 네트워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입금 주소도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은 어플에서 자산 메뉴에서 코인을 검색해서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내 코인을 보낼 때 불안하죠? 사라지지, 안 사라지나? 그래, 최소 입금 금액. 보통은 한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되니 최소 입금 금액만 먼저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내 큰돈을 보내죠. 네.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아마 큰돈을 보냈다가 사라지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어디 뭐 따져서 물어볼 때도 없고요. 보통 이런 거래소 집값들이 있고, 또, 거래소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탈중앙화 지갑 같은 게 있죠. 메타마스크. 요거는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기반이라 가지고 이더리움 기부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뭐 가스피라 그러죠. 이런 거를 뭐 수수료를 이체 수수료를 가스피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통은 뭐 2만 원
3만원? 뭐그 정도 내외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더리움 잘 보내진 않아가지고 워낙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예전에 FTX 거래소인가요? FTX 거래소인 경우에 이더리움 수수료 계산이 싼데 이 FTX 거래소가 네, 파산을 했죠. 코인마다 네, 소수료가 그렇게 틀려요. 네, 뭐 메타마스크도 주소도 있고 클립도 그런 형태의 지갑이고요. 그런 지갑들이 몇개더 있습니다. 클립도 있고 클레이튼 기반의 카이카스 지갑도 있고요.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뭐 설치해서 쓸 필요는 없고요. 클립 정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메타마스크도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갖고 있긴 한데 예전에는 뭐할때 자주 썼는데 아저저저저저 NFT 할 때는 네, 이더리움 기반이 많아가지고 네, 메타마스크가 필요했는데 요즘 뭐 NFT가 한물 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외부 지갑까지는 필요 없고요. 네, 클립 지갑 카카오 어플에서 우측 하단에 전체 메뉴를 누르면은 네, 클립 지갑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카카오 기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만들 수 있고 별도 어플도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여기서 쓰는 게 편할 거예요. 네. 참고로 네, 탈중앙화 네, 뭐 코인을 바꿀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네, 클레이 스왑이란 뭐 이런 게 있고요. 유니스왑도 있고 위믹스를 바꿀 수 있는 위믹스 스왑도 있습니다. 클레이 스왑은 쉽게 얘기해서 클레이튼 기반의 네트워크 클레이튼 기반을 쓰는 코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스왑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비율로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코인 대 코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물론 수수료가 일부 발생하고 지갑 연결을 통해서 클립 지갑을 연결한 다음에 내 코인 간 바꾸면 되고요. 예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이자를 주긴 하는데 예전에도 이것도 한참 인기가 있은 적이 있었는데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테고. 그리고 코인마켓캡이라는 데 사이트가 있죠. 네,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를 검색해 볼수 있는 사이트고요. 참고로 이 사이트에서 코인을 검색을 하면은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네, 위믹스가 거래된 상장소 비썸, 게이트.io, 코인원, 엑스.com, 바이비트, 쿠코인, 빙엑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요. 네, 이렇게 MXC도 거래돼 있고 위믹스 거래된 사이트들 쭉 지금 현재 가격들, 실물 가격들 다 확인이 가능하고 코인을 어디서 사와서 가야 되는데 잘 모를 때 여기서 찾아보면 되죠. 이렇게 찾아보면은 위믹스가 거래된 사이트들 다 나오고. 현재 가격이라든지 거래량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가상 자산을 보내다가 분실했을 때 가상 자산별로 네,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클레이트는 클레이스코프라는 네, 사이트에서 가상 자산의 트랜잭션, 그 거래 내역이죠. 거래 내역들, 자기 거래 그 원래 주소만 알면은 해시태그 뭐 이런 것만 알면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고 이게 다 나옵니다. 요전에 어떤 정치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거래를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위믹스도 이런 식으로 그 사람 그 지갑 주소라든지 거래 액수 정도 언제 정도 거래했는지 내용만 알면은 거래 어마운트랑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이요. 네. 뭐 사실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가상 자산을 보내다가 잊어버리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사실상. 현재 수수료 무료 사이트는 코빗이랑 네, 빗썸은 네, 수수료 무료고요. 빗썸은 네, 무료 수수료 쿠폰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코빗은 전체 다 무료고 곱박스는 일부 코인에 대해서 무료고 코인원은 수수료가 0.2% 정도 발생하고 있고 업비트는 당연히 수수료를 받고 있고 네, 코링 거래하는 건뭐 주식 거래창이랑 거의 흡사하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쪽이 매도 호가들이고요. 이쪽이 매수 호가들이죠. 이쪽을 찍어서 거래를 하면은 바로 즉시 체결이 될 테고, 이쪽을 찍어서 거래하면은 기다릴 테고,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수량 기준이 있고,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은 금액으로 나올 테고, 수량을 누르면 여기 수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수량. 이게 위믹스고요. 그리고, 코인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 다음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체결이 안 됐을 때 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네, 주식은 수정이 가능한데, 네, 코인은 수정이 안 돼요. 다 취소를 하고, 취소를 하고 다시 재주문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단점이 있죠. 이게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지 네, 안 되더라고요. 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주문하면 뭐 매수 놓고 여기다가 퍼센트를 쓰든지 수량을 쓰든지 뭐 금액을 쓰든지 해가지고 네, 매수하면 되고 매도를 눌러서 매도하면 되고 뭐 그렇게 뭐 네, 그런 뭐 설명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주식을 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최근에 그 코인 거래소들 거래량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은 네, 위믹스 같은 경우에 5원 정도, 5원, 6원 정도 호가가 벌어져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 같은 경우 매수하지 않고요. 1원으로 붙었을 때 매수를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은 밤 늦게나 아침 일찍 이빈 공간에서
여기 호가창에는 보이진 않는데, 네, 48, 4980게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숫자가. 네, 아마 약속된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닌가, 네, 보여지는데, 보통 주식 증권사에서 거래 이벤트라는 게 그런 경우에는 통적으로 다 잡히죠, 사실상. 웬만해서는 다 잡히는데, 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네, 이런 게 자꾸 이런데, 이거 좀 모니터링 좀만 하면은, 네, 거래소에 알 텐데. 그리고 코인 이벤트 참여하면서 매수를 한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네, 들고 있는 분들 계세요. 물론 수익이 나서, 네,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코인 절대로 1분 이상, 네, 들고 있지 않는다는 거. 주식이야 회사를 자산을 팔아서 주주들에게 나눠줄 뭔가 머니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코인은 없어지면은 진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냥 이벤트만 하는 정도로 코인 거래 시장에 내 발을 담그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게내 코인이죠, 사실상. FTX 거래소 세계 2위 거래소라 그랬는데, 네, 순식간에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공중분해 되는 거 보고, 그러한 게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라든지 코인에 위믹스도 그렇게 사라졌죠. 네,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적인 내용 위주로 그냥 설명을 한 거고요. 뭔 내용이냐, 뭐 달달한 내용이냐, 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11월 달부터였나요? 11월, 12월, 1월까지 위믹스 이벤트 때문에 많이 좀 짭짤하죠, 사실상. 제 생각에는, 네, 일단은 코빗이 2차 이벤트까지 나왔고, 코팍스도 2차 이벤트까지 나왔으니까, 빗썸만 2차가 지금 안 나왔죠. 빗썸이 아마 2차를 하고, 코팍스는 ST 위믹스라고, 스테이크 가면 위믹스를 주는, 네, 그 이벤트가 있긴 한데, 요거는 오늘이나 주말 중에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중에, 한 400달러 정도 익절할 수 있는, 네, 400달러 정도 익절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 신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해서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